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은 두 가지의 방주를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에 대한 경고와 또 심판에서의 구원받을 길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40년 만에 자유함을 받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해 1월 14일 밤 시간에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애굽의 왕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자의 장자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월 14일 해 떨어질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 대문 양쪽 기둥에 그 피를 뿌려라. 그리고 문턱에도 피를 뿌려라.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산다. 만약에 내일 아침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서 바깥으로 나오면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을 읽으시면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준비한 사람은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는 애굽의 왕의 아들로부터 장자로부터 다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읽어보시면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로부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십니다. 그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임을 당, 장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알리십니다. 그때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자기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딸과 결혼할 사위가 될 남자를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시면은 그 남자들에게 이 심판을 말했을 때 저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구원의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이 지구 전체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태워버리겠다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이 소돔 고모라 성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노아 홍수 심판 때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불로서 다 태워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것이라고 3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시면은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7절을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노아 시대 때입니다.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이 땅은 하나님의 불로서 이제 이 위성 자체를 하나님은 없애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전혀 관심을 쓰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아,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말은 일찍부터 들었어. 그런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는데 괜찮아 라고 우리는 방심,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에게 이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받는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봄에 밭에 씨앗을 뿌린 농부가 가을에는 심판을 합니다. 거두어 들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출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서 태어나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시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코 높이, 눈 크기, 또 그 사람의 키 크기 아무것도 선택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살고 싶지만은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떠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심판하려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믿는 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나게 되고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납니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갑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이 죽었다 라는 말은 아, 하나님이 주인이 부르셔서 심판받으러 갔구나 그 뜻입니다. 아, 내가 떠날 날이 가깝구나. 머리가 점점 휘어지고 눈이 침침하고 그리 잘 안 보이고 냉장고는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 모르겠고 차는 시동은 걸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려고 시동 걸었는지 모르겠고 전에는 전화번호 잘 알았는데 전화번호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이것이 뭡니까?
떠날 때가 가깝다. 미안합니다만은 그것입니다. 떠날 때가 가깝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의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아플 때, 이 병이 들었을 때 몸이 열이 있고 그 아픔의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타나야 의사를 찾고 치료를 하니까요. 만약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있다가 그냥 갑자기 가버리면 준비도 없이 된대. 통증이 있는 것은 건강을 위한 좋은 사인입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죽음이 가까웠다는 말은 심판이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 무시하고 조롱해도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는 한,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부르실 날이 가깝다는 말씀이 내 몸에 자꾸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으니까 이 심판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심판받을 날이 가깝습니다. 죽을 날이 가깝다는 말은 내 존재가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가서 심판받을 날이 가깝다라는 뜻인데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구원받는 길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듯이 우리가 이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영원한 죄의 형벌에 대한 이 무서운 이 사실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날 노아에게 방주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모시는 사람입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아는 사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영으로 여전히 계시는 분으로서 나의 삶에 내가 영접해서 모시고 있는 사람, 나라는 존재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은 노아에게 방주가 준비되어 있듯이 나의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구원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예, 계셔야 됩니다. 남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죠. 아직까지 아이가 없을 때는 저들이 살아가는데 아이는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생활합니다. 뭐 음식점에 가서 음식 살 때나 먹을 때나 자기 둘만 뭐 좋은 것, 건강을 위해서 사고 먹고 그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아기가 있으면, 함께 있으면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할 때는 아기도 포함해서 물건 사고요. 아기가 함께 있으니까 사는 것도 아기를 염두에 두고 삽니다. 아기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릅니다. 젊었을 때 예를 듭니다. 음악도 크게 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을 아주 조용하게 틀어. 감아보니까 아기가 있어서 그렇대. 왜? 아기가 깰까 싶어서. 아기가 실제로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아, 아기가 있으면 빨리 집으로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여행을 내가 어디에 좀 시간을 보내면서 여행을 할 것인가 할 때는 아기의 건강과 아기의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두고 다 생각을 하고
여행 일정을 잡습니다. 아기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릅니다. 성경 지식을 알고 사는 것하고 예수님을 영으로 나의 삶에 모시고 사는 것하고는 삶이 다릅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내 욕심만 자꾸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어른은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을 우르르 모실 줄을 알고 무엇을 선택할 때도 주님이 이것이 좋아하실까? 마약을 먹을 때도 이 주님이 좋아하실지 생각하고 마약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삶에 계시면은 생활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애기 있을 때하고 애기 없을 때가 다르듯이 나의 삶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하고 주님은 안 계시고 성경 지식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방주에 대한 지식이 노아를 홍수에서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지식이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니고 방주 자체 배 하나의 큰 상자인데 그 방주가 노아 식구들을 홍수에서 보호해 준 겁니다. 다 보호해 준 거예요. 지식이 구원해 준 것 아닙니다. 지식이 홍수에서 자기를 살려 준 것 아닙니다. 방주 자체가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시고 있어야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셔야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셔야 죄의 형벌에서 면제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어둠에서 이를 갈며 설 피울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몇 분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얼마나 그때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설교도 했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 한다면은 이보다 더 이를 갈면 슬피 울 것이 어디 있겠느냐 말씀드려요. 구원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내가 늙는 것을 보니까 심판받을 날이 가깝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구원을 받아야죠. 나는 악하게 살지 않아서 예 악하게 안 살아야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내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예입니다. 그 아이가 참 착해 참 문제 일으키지를 않아요. 바깥에 가면은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를 인정을 안 해. 부모를 인정도 안 하고 부모라고 부르지도 않고 부모를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보면 또 남 보듯이 본다 이거죠. 부모가 볼 때는 불효입니다. 불효 자식입니다. 아셔야 돼요. 착한 자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일평생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가 자기 자신을 일평생 섬기고 살았는데 주인이 보실 때는 불효라 말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은 받는 혜택, 그분 때문에 받는 혜택이 있어요. 혜택. 그 혜택 네 가지, 잘 아신 네 가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혜택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무슨 혜택을 받느냐?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혜택을 받습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별로 할 줄 몰라도 미국 시민권 패스포트 있으면은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 보고 나를 넣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면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혜택입니다. 두 번째 받는 혜택은 죄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두려운 것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저도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제 이곳에서 이제 몸에서 그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을 바로 옆에서 많이 봅니다. 볼 때 공통점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요 떠날 때 되면은 점점 굳어집니다. 그리고 떠날 직후에 보면은요 그냥 얼굴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제가 지금 또 기억나는데 가든 걸고 있는 어떤 그 병원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떠나시는데요. 그냥 몸을 떠시면서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죄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너의 죄가 그날에 내 앞에 다 보이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앞에 설 사람 있습니까? 나의 모든 죄가 내 앞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 이 사람 모세법으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각자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나도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럼 돌로 쳐봐라 그랬어요. 다 갔다 그랬어요. 그죠? 양심에서 나오는 가책도 양심의 채찍 소리 한 번 두 번만 맞아도 우리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는데 일평생 지은 죄가 오픈돼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심판에 불평할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죄의 심판이 돼 공정한 심판대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죄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람만 아멘 합시다. 이것이 없답니다. 성경 구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대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심판대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악한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 덕택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을 만들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면은 오늘도 영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모시면은 내 집안에 아기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계심을 알고 의식하고 주님을 받들어 살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모시고 산다면은 죄의 심판에 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혜택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아, 예수님 덕택으로, 예수님 덕택으로, 예수님 덕택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혜택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나를 의인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읽으시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하나 더 읽으시고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4장 2절 행함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모시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 아세요? 마치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이룬 사람에게 대우해 주듯이 나도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보시고?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 보시고. 아빠 따라서 누구 아주 귀한 집에 가는데 아빠하고 가니까 그냥 다 패서 다 해서 집안에 다 들어가듯이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이 혜택 받더라. 의인처럼 대우를 받는다.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모시고 살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이것은 성경 우리 다 찾읍시다. 마지막 우리 찾는 성경이거든요. 성경 다 찾읍시다. 요한복음 나의 성경에도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71페이지입니다. 신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3절 셋째 줄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게 하리라.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곳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 혜택을 다 받습니다.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성경 지식 아는 사람 아니고요. 나의 삶에 모시고 있는 사람.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다 패스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 혜택 받습니다. 예, 딱 받습니다. 내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한 번 모시면은 나는 어떤 때는 믿음, 주님을 잘 모시다가도 세상이 너무 바빠서 주님 잊어버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또 세상에 기울어져서 조금 세상에 물을 들일 때도 있지만은 주님은 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함께 계심을 잘 모시고 주님 의식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심판하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거 보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나의 모든 죄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지요? 압니다. 무서운 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심판에 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이 혜택 받습니다. 의인으로 대우를 받고요. 나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아멘. 스스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